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DJ 한상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듯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날씨가 춥든 덥든 3월은 봄입니다.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꽃샘추위의 꽃망울이 눈을 뒤집었어도 언 땅 아래 새싹은 고개를 내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기저기서 꽃 소식에 꽃향기가 날라옵니다.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듯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이죠.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요? 누군가를 이기려 했다면 원망을 듣게 되고 세상을 이기려 했다면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삶이 아름다운 건 미소와 친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친구 이야기, 박인수가 부릅니다. 만날 수 없어.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신복수님의 시 당당히 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쭈글쭈글 움츠렸던 때 묻은 옷이 세탁소를 갔다 오더니 태도가 달라졌다. 어깨를 당당히 세우고 허리를 쫙 폈다. 세탁소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준 모양이다.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새학년을 맞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새학기 공부에 주눅들지 않고 늘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작은 풀이 꽃을 피우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저렇게 작은 풀도 자기 사명을 다하는구나. 너무나 대견해 보이지 않나요? 현실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삶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한계와의 싸움이며 부단한 도전들과의 싸움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답은 냉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누가 최후의 승자인가? 포기하지 않는 자다. 모두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바운스. 그대가 돌아서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순해 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 별처럼 반짝인 눈망울도 수줍어 딸 것마다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you make me.
참 행복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의 고마운 분들의 행복한 하루이기를 응원합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윤신의 공부합시다. 자, 계속해서 윤신의 83년을 바쁘게 뛰면서 보낸 가수죠. 공부합시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 무엇을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이주연, 진행의 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